노래를 하면은 부아리가 춤을 춥니다.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느냐 아니면 마느냐일 거예요. 안 사주자니 아이들끼리 연락이라든지 약간 좀 어울리기 힘들 것 같고, 사주자니 맨날 게임만 하고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요즘 유튜브에는 또 유용한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신비아파트 KT의 신비 키즈폰입니다. KT에서 출시한 제품이고 삼성의 A10E 제품을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좀 적합한 컨텐츠와 기능들을 넣은 제품이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 기능들이 좀 좋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뭐가 자체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유해한 컨텐츠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움직이는 경로, 특히 아이들 학교 갔다 학원 갔다 할 때 집에서 부모님이 좀 불안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기 외부 모양부터 보죠. 자, 외관을 한번 볼게요. 우선 후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느낌이 이전의 아이폰 C 느낌인데요. 마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면은 이렇게 신비 테마를 적용을 해놨는데요. 화면의 크기는 5.8인치, 그리고 HD 플러스 액정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V자가 있죠.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로 뭐 액정은 거의 꽉 차게 보입니다. 베젤은 조금 두껍긴 하네요. 오른쪽에는 볼륨과 전원 버튼, 왼쪽에는 유심 트레이, 그리고 아래쪽에 는 스피커와 이어폰 단자, 그리고 USB-C 타입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에 하나, 후면에 하나 있는데요. 둘 다 800만 화소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도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이렇게 끈 달린 케이스인데요. 얘도 신비아파트 케이스이고 이렇게 끈으로 메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기 설명은 끝! 자, 그러면은 어떤 기능들이 있길래 퀴즈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테마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비 테마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금비 테마도 적용이 가능해요. 신비는 이제 대표색이 녹색이고 금비는 노란색이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꿀 수 있고 이런 아이콘들도 귀엽게 다 바꿀 수 있어서 아이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비아파트 공식 앱이 있는데요. 이 앱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일상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앱 자체에서 올리는 글 외에 직접 유저들이 이렇게 신비아파트에 대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인스타처럼 이렇게 넘어가면서 컨텐츠를 볼 수 있는데 아이들끼리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인 거죠. 그리고 게임도 있습니다. 보시면 다른 그림 찾기, 뭐 숨은 고스 잡기에서 어려운 게임은 아니고 아이들이 좀 건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게임도 있고요. 또 퀴즈쇼처럼 아이들이 좀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게임들이 있어서 이 컨텐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레 키즈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총 13개의 이런 아이들 관련된 컨텐츠들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고, 올레 KT를 사용하고 있으면 연결을 해서 또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카드들도 들어있는데요. AR 카드예요. 여기에서 XAR이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으면은 AR 컨텐츠를 여기서 즐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운받은 어플을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게 보면은 엉덩이 탕정이랑 신비아파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신비아파트니까 눌러보고 하나하나 한번 해볼까요? 부아리를 이렇게 딱 비춰보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AR로 노래를 하면은 부아리가 춤을 춥니다. 신기하네요. 아이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돌림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돌림판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화살로 이렇게 판을 없애는 게임도 있고요. 금비를 비추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화면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눌러가면서 뭐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네요. 이게 AR이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뭔가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신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커서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세로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이들 되게 좋아하게 생겼네요. 사실 저는 이런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안전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폰은 아이의 위치 추적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폰을 사는 가장 주된 이유가 아마 아이의 경로, 그 다음에 위치 파악일 거예요. 현재 저는 이 핸드폰을 개통을 하지는 않아가지고 직접 사용하는 모습은 못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경로가 어떻게
준비됐는지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이 폰을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격이나 요금제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출시 가격은 227,700원이에요. 뭐 이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격이며 요금제는 월 정액 24,000원에 데이터는 1기가 그리고 이후로는 400KB로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집에 남는 폰이 많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냥 유심 꽂아서 사용하라고 주지만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유해한 컨텐츠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고 또한 아이가 외부에 있을 때 위치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폰이 아닐까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